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독이안의 명도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독이안의 명도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독이안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이안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금요일인가요? 예. 한 주 한 주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며칠 전부터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으니까, 특히 혈압 높으신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날이 선선한 장소 어디죠? 경매시장하고, 은행, 이런 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죠. 제가 이제 과거에 강의 중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면서,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쐬러 법원 경매장에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을 쐬러 법원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는 이유는 돈 벌려고 가는 것인데, 돈 벌려고 간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만 힘을 쓰다가 항상 낙방을 해가지고 그냥 다만 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와서 냉방 난방 쐬러 다니는 경우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그 최고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매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을 하고 누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면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너무 뻔한 사실, 목적이 뭐죠? 예, 돈입니다라는 것을 몇 번씩 입에 대내이고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 속에서도 돈입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0. 몇 초 사이에 돈하고 상관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요. 그 팟캐스트 주제로는요. 그 이메일로 이제 들어온 그 상담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약속을 했던 방송인데 요즘 통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제때 못해드렸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장님, 팟캐스트 애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40살 누구입니다.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작은 물건 두 개를 낙찰 받아본 초보입니다.
우연히 협회장님의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매일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카 오디오에 연결하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양주시의 빌라 한 건과 올해 경기도 의정부시의 빌라 한 건을 낙찰받아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양주시의 빌라는 2,451만 원에 낙찰받아 대출을 2,100을 받고 현재 335로 임대 중입니다. 그렇죠. 낙찰이 2,450인데 대출이 2,100이니까 이전 비 포함해도 실제로 투자된 돈이 7,800이었을 것인데 현재 3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입비는 한 400만 원 남짓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대출 이자를 월한 10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10만 원안 되네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이제 35만 원을 이제 대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월세를 한 달에 한25 정도 버는 것이죠. 굉장히 괜찮은 투자를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시세 차익이 얼마 나는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어찌 됐든 월세 한 15에서 20만 원 버는 것은 이렇듯 경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5개를 한다고 봤을 때 최소 15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75 정도는 1억을 투자하면 벌수 있죠. 은행에 1억을 넣어놓으면은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만 원 남짓 법니다. 1년 내내. 그지만은 그 요쪽에서는 매달 70만 원씩 번다고 한다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이면 800만 원 돈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한 2, 3억 돼 버리면은 뭐한 2, 300 정도가 나오니까 노후 연금 형태로는 괜찮죠. 물론 이 많은 주택을 작은 주택을 가졌을 때 오는 피곤함과 노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비 샌다 그러면은 방이 많다 보니까 고쳐줄 것도 은근히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상황이 그래서 작은 걸로 많이 산다면 그게 그 또한 전혀 나쁘지 않는 선택인 거는 분명한 것이죠. 또한 의정부의 빌라는 5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수협에서 대출을 4,500을 받고 현재 2,500에 25로 임대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또한 아주 양호한 물건이네요. 오히려 투자한 돈의 일부를 회수했네요. 물론 4,500, 5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4,500을 대출받았는데 2,500을 받고 2,500으로 원금 상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원금 상환의 얘기가 되었을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매 전략은 빌라를 싸게 낙찰받아 월세로 임대 수익을 보다가 적당한 시기에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신 그두 건의 어떤 낙찰 스타일은 저희 협회에서 주로 권장하고 주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그 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위 과정의 수강생들은 지금 이 메일을 주신 분처럼 이런 물건들을 다수 보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스스로도 인정하셨지만 약간 초보적인 수준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혼자서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죠. 최근에 우리 그 지사를 하시는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광주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번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던 중 제가 팟캐스트로 물건에 대해서 우량물건 검색법을 얘기를 하면 그때가 자기가 검색 중일 때고 낙찰을 얼마를 쓸까를 봤더니 얼마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는 방송이 나왔고 명도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명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전월세를 어떻게 낼까 했더니 전월세를 내는 법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게 아마 작년에 이제 토요 알토란 강의를 하던 스케줄에 맞추셔가지고 물건 투자를 했다 이런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방송만을 듣고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